야 보라카이에서 일본으로 짐을 엄청 부쳤거든요 저희가 <laughs>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짐이 많네요 야줄거다 주고 정리 다 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아이고야 <laughs> 차큰거밴 하나 불러야 될것 같아요 호텔에 지금 빨리 얘기해서 아무튼 한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 호텔을 떠날 거고요. 음. 저의 그 정들었던 필리핀 생활의 마지막 순간입니다. 자리살라 마닐라. 어? 자리살라 보라카이. 자리살라 필리핀. 이 영화가 다시 올게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국제아재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마닐라 올티가스라는 곳에 있고요. 지금 호텔 아니에요. 호텔 아니고 지금 이제 체크아웃을 준비하려고 되게 분주합니다. 이따가 혹시 제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.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공항에 갈 거고요.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후에 일본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본에 갈 때는 늘그 처가댁에 나라고 굉장히 설레고 제가 워낙 음식, 일본 음식 너무 좋아하고 가면 장인 장모님이 너무 잘해 주시거든요. 그리고 일본에 가면 이제 여행 다니느라고 뭐 곳곳에 여행 다니느라고 제가 항상 설레었는데 어 오늘은 조금 예, 설레임도 있지만 마음 한 켠에 이게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. 예,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저의 아내가 어제 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, 오빠 제 성격을 아잖아요. 저 아내가 제가 좀 이렇게 <laughs> 약간 좀 저돌적이고 약간 우카는 성격도 있고 그런 거 아내가 알거든요. 그래서 오빠 혹시 이번에 일본 가면 오빠가 먼저 아는 일본 사람들, 그러 그러니까 처가댁 식구들을 비롯해서 어떠한 일본 사람들에게 오빠가 먼저 지금 한일 정세에 대한 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지마이 얘기를 먼저 하지마 이렇게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혹시라도 일본 친구나 아는 사람 붙잡고 앉아봐, 탁 앉혀놓고 야 니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까봐. 근데 뭐 제가 그러겠습니까? 근데 정말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고 이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니까 이제 오빠가 염려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제가 해외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? 아무리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이 있어도요. 어떤 개인적인 리레이션ョ십 우정이라든지, 사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이런 쪽은요, 사실은 그 국가 관, 그러니까 내셔널리티 네셔널리즘을 뛰어넘습니다. 네. 그래서 역시 그 친구의 이 프렌드십이나 러브, 사랑은 강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아내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요. 솔직히 저희 아내가 제 영상 편집을 도와줘요. 저희 아내가 영상 편집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일일 일 영상을 하겠습니까? 못하죠. 사실 불가능합니다. 바쁜데 댓글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. 아내분이 괜찮습니까? 우리 아재님 이게 일본 얘기 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. <laughs> 일단 아내가 한국말을 잘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어, 오빠가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. 대충 제 편집하다 보면 대충 감은 알죠. 근데 아 일본 얘기를 하는구나. 또 일본에 대해 이렇게 좀 오빠의 시각으로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또 한국 분들에게 하는 얘기니까. 근데 아내가 다 이해를 해요.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저도 아내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존중해 줍니다. 음. 어찌 됐건 간에 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뭐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땐 그건 이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사실도 심각한 거지. 민간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도 하고 있고 또 일본 안 가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. 뭐, 뭐 댓글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어쩌네 그런 댓글도 많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? 예 물이 엎질러졌잖아요. 어찌 됐건 엎질러졌고. 그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좀일심동체 단합해서 일본 정부나 아베, 아베에게 항의하는 유감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제스처,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건좀 맞다고 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일본 개개인을 미워할 수는 없지, 없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뭐 지나간 일본 사람을 붙잡아놓고 죽방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. 그게 그 얼마나 웃은 겁니까? <laughs> 말이 안 되는 거죠. 뭐 지금 현재 일본 분들 한국에도 많이 계시죠. 지금 관광객들도 계실 거고 한국에 살고 계신 일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뭐 지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그런 분들을 위협한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불리익을 가하거나 뭐 물리적인 불리익을 가하면 안 되겠죠. 반대로 제가 앞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반대로 일본에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 유학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밥 먹고 살고 계시고 또 관광객도 지금도 꽤 있을 거리요 아마 어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일본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떠한 그불리익을 행사한다거나 공격을 가한다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하루빨리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우리가 할수 있는 액션들은 일본한테 어찌 됐건 물리 없지를 줬기 때문에 일본한테 계속 할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고요. 또 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외교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, 실리적으로 일본과 잘또 대화를 해서 또 얻을 것 없고 버릴 건 버리면서 하여튼 빨리 한일 문제가 한국에 유리하게끔 절대 일본에 유리하게 끝나는 건 원치 않지만 한국에 조금이라도 좀더 유리하게 아니면 한국의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덜 가게끔 잘 마무리가 돼서 예전처럼.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많이 하고 또 재계 차원에서 또 경제적인 또 교류 또 기업적인 어떠한 거래 이런 것들이 정상화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가서 정말 한국과 일본이 골이 점점점 깊어져서 사, 사실 일본도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윈윈하는 전략은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거 둘다 어떻게 보면 둘다 깨지는 <laughs> 둘다 피를 흘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 사태가 한국에 유리하게 <laughs> 예, 빨리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. 국제제 일본 가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. 당분간 아마 제가 필리핀 관련 영상을 많이 찍어놨어요. 그래서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. 저의 몸뚱아리는 일본에 있습니다만 아마 일본의 영상이나 이야기와 필리핀의 이야기가 에 아마 같이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국제화제 일본에 가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예 어찌됐건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예 <laughs> 이번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예 감사합니다.